신백이라고 읽는 이 한자는 사람인과 두의의 합자다. 사람인과 두의는 각각 그늘음과 선역설을 뜻하며 저녁의 어스리한 물빛을 희다고 본 데서 희다의 뜻을 나타낸다. 해석상으로는 고할 백, 살을 백, 아를 백, 깨끗할 백, 청백할 백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풀이된다. 이 흰백을 성씨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30여만, 우리나라 274개 성씨 중 제27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시의 족보에 의하면 시조 백우경씨 송계고인데요. 그분이 시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황제현은 시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자들은 백치가 중국 성씨가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족보학자로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백치는 우리나라의 동이족 원성씨의 하나라 되어 있습니다. 백우경 시조대로 치면 백치의 역사는 1200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거슬려 올라가서 신라 건국 초에 공신 20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른 분이 백성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기세조로 한다면 백씨 역사는 2000년으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보다도 더 올라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주 길림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두산 설화를 모은 민간 설화집이라는 책에 의할 것 같으면, 옛날에 흑룡이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게 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인근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백장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흑룡을 죽이고 비를 오게 하였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백씨의 역사는 4000년대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인즉슨 백씨는 순수 우리 동이족의 성씨라는 것과 그 역사가 어쩌면 4천년 전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시조 백우경, 자는 경천이며 호는 송계다. 당나라 조정에서 첨이사와 이부상서를 지낸 사람이다. 송계공, 그는 서기 780년 정적들의 모함을 피해 당나라에서 신라로 건너와 이곳 경주군 자옥산 아래 만세암과 영월 땅을 지어 거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로서는 중국의 천자, 즉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만세라는 휘호를 백우경이 당호로 쓰게 된 권력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신라의 선덕왕이 이곳까지 친히 납시어 만세암과 영월 땅을 정혜사와 경춘으로 개명하여 친필 현판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전후관의 시차는 얼마나 되며 그러한 정치적인 배려는 무엇이었을까? 이곳 경북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 일대에는 하나하나 그의 흔적 아닌 것이 없건만, 송계공의 행적 배경은 천년 저쪽의 세월 속에 단절돼 있고, 분명 그와 함께 해왔을 자연은 아무런 말이 없다. 매년 5월의 첫 일요일은 송계공의 시향.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드는 후손들의 모습이 끊이질 않는다.
관광버스로, 봉고로, 승용차로 도대체 어디서들 오는 것일까?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농산. 네,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영해. 경북 영해. 이렇듯 각각 오는 곳은 달라도 한결같이 마음도 하나, 목적도 하나다. 아, 요 우리 그 수원백시 송계공시죠. 할아버지 그 참대차 이래. 야, 우리 대하진에서 왔습니다. 시조 할아버지의 제사, 이를 일컬어 시양이라고 한다. 또는 시사, 시제라고도 한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제사를 해마다 네 차례씩이나 치루어 왔다. 이 제사를 통해 후손들은 조상의 위엽과 정신을 기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행을 길렀으며 종친 간의 화목과 단결을 다져나갔었다. 그래서 시양은 언제나 만사의 우선순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람들은 불은 천리마다 않고 시양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태는 어떤가? 그 시절에 비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로 간소화된 시양. 그나마 시양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어쩌다 참석했다 해도 제례 격식과 더불어 홀기, 즉 제례 용어를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정작 이러한 옛 제례법과 용어들은 보다 현대적으로 쉽고 뜻깊게 바꾸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점점 시향이 무르익어간다. 이 나라 백시들의 첫 조상 백우경. 그로부터 시작된 백시의 1200년 시족사는 현재 37, 8세까지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로부터의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조로부터 중시조까지의 세대가 15대 143년으로 한 세대 사이가 평균 9년밖에 안 되어 대수 추정에 무리가 있다는 후손들의 판단에 의해 보다 기대가 확실한 중시조 이후부터 세계를 헤아려 오고 있는 것이다. 백시들의 중시조 백창직, 신라 경명왕 때 중랑장을 지낸 사람, 영희는 그의 이코다. 오늘날 그의 권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직 그의 후손들에 의해 받들어진 위패와 신도비가 있을 뿐이다. 백시들의 환향은 수원, 그래서 수원백시라 부른다. 환향이란 한 성족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본 또는 본관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성씨의 관향은 대개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정착 세거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관향은 그 성씨의 뿌리터로서 정신적인 고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백시의 관향 수원은 대다수 시족과 달리 시조나 중시조대에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시조 송경호 할아버지는 신라 때 분이고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는 고려초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관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시가 역사가 중요한 걸 봅니다. 주로는 중시조의 증손 백휘가 고려 목정 때 수원군에 봉해진 것과 그 후 정당문학 백천장이 수성백에 봉해진 사실을 들고 있다. 중시조 창직의 8세손인 백천장은 원나라에서 금자광록대부와 이부상서를 지내고 고려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귀국, 수원의 옛 지명인 수성백에 봉해진 것이다.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백시들은 두 사람을 득관저로 모시고 수원을 관양으로 삼아 내려왔을 것이라는 추론밖에 문헌상에 명확한 고증은 없다. 원래 고구려 마흘군에 속했던 수원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군을 합한 지명으로 신라 진흥왕 때 신라에 귀속됐고 경덕왕 때 수성이라 칭했다. 고려조 때는 수지로 승격되어 수원으로 개칭됐고 조선조 세종 때는 수성군으로 불리웠으며 해방 후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화성군으로 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양 수원의 변천사만큼이나 유구한 시족사를 이루어왔을 수원백시. 그들은 일찍이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러나 고려조 때의 득세와 화려함에 비해
문과와 무과를 비롯한 사막과 급제자 340명을 배출한 조선조의 문세는 오히려 쇠퇴기라 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백씨들이 이태조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그것은 곧 불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백씨들의 품성 탓이리라. 이어받은 조상의 핏줄이 비교적 의와 충에 강직하다는 백씨. 옛부터 학문과 예술의 명가로서 오늘날엔 33만의 인구가 30개 파로 나뉘어 전국 방방곡곡에 살고 있다. 조선들 덕에 조상님들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 집성촌의 일가들이 모처럼 5월에 들일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다. 옥산 세사의 시향담이 한 차례 돌아가고 이내 자신들의 직계 조상 얘기로 좁혀진다. 이 또한 손은 점점 안으로 굽어진다는 이치일까. 사람들, 그들의 한 뿌리가 이곳에 내려져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온 역사는 500년이 된다. 조상님들이셔 떠나지 못했고 그런 백시마을. 이들이 자랑하는 조상은 유명한 관서별곡의 작가 백광홍. 그는 조선 중종 때의 문인으로 자는 대우, 호는 기봉이었다. 그가 평안도 평사를 사직하고 돌아올 때 썼다는 우리말 가사 관서별곡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무려 25년이나 앞서 쓰여진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 그래서인지 그를 기리는 가비가 이렇게 큰 길가에 우뚝 서 오가는 후학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니 죽어서도 그는 살아있는 시인으로 외롭지 않으리라. 옥봉은 백광홍의 둘째 동생 백광훈의 호이다. 손저 때 대시인이자 문장가였던 백광훈은 벼슬보다는 산수를 즐기며 시서에 열중했다. 평생 그는 504수의 주옥같은 시들을 남겼으니 뛰어난 감각으로 인간미 넘치는 시어를 구사했다. 오원절구는 그의 아름다운 시어와 계절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다. 석양이 내리는 호숫가 정자에 봄빛이 물풀을 푸르게 적시네. 명월이 앞산 나무에 걸리니 꽃끈을 굴수록 좋아라. 당시의 사람들은 옥봉의 시를 일컬어 혼란한 시대에 처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천재적인 시 재능이 탈속적 심성으로 승화된 선비의 표본이라고 찬사했다. 그는 글씨에도 뛰어난 명필이었다. 특히 영화체에 빼어났다. 그러나 그의 천수는 46세. 1582년 5월 14일 한창 나이에 요절했으니 손전은 한양에서 해남까지 이 영여를 하사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옥봉과 기봉, 즉 광홍과 광훈이 태어나 자란 마을로 수백 년에 걸친 수원백시 세 거지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앙암리 일대 역시 정해군 백수장의 세정지를 비롯하여
동구밖에 신도비, 앞뒷산의 묘소 등 온통 백씨들의 발자취가 장구한 세월의 백씨 역사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제 후손들은 시원한 물가로 나앉았다. 이들의 옛 입향조가 달밤이면 이곳에 나와 시를 지었고 원행 중엔 말을 내리어 쉬어가기도 했던 곳이다. 그 유적을 기리어 자손만대까지 이어가고자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하듯 거두어 지었다는 영월전. 이 또한 분명 효심일진데 후손들의 이 갸륵함을 조상님 네 영혼들은 알까 모를까. 문헌공 백이정. 그는 우선 고려 말기 삼절례자의 한 분으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제1순위에 꼽히는 인물이다. 고려 말기 삼절례란 성리학의 백이정, 목화씨의 문익정, 화약의 최무선을 말한다. 이 나라의 맨 처음으로 성리학을 전래시켰던 백이정. 그는 원나라에서 10년간 성리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덕행 높은 군자의 학문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가며 널리 확산시켰다. 다만 백문보도 그로부터 수확하여 뛰어난 성리학자로 존경받는 백시문 중의 한 사람이다. 시호는 문관공. 약관 18세에 수재과에 급제하여 정당문학, 세자사부, 직산부원군을 역임했던 그의 배양서원은 오늘날 이렇듯 세월의 무상함만 더해주고 있다. 조선조의 태성리학자 백인걸, 호는 휴암이며 시호는 문경이다. 문중사적으로는 중시조 백창직 15대손이 되는 선생은 이 나라 유학의 한 맥을 형성한 사람으로 정암 조광조의 수제자이자 율곡 이의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는 일찍이 7살에 부친을 잃고 자모스라에서 자라며 어머니보다 먼저 먹거나 먼저 자지 않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었다고 한다. 대사원 벼슬을 마지막으로 수십 년의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끼니조차 끓이지 못할 정도로 청빈했다고 하니 청백리의 녹선됨이 세상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선조가 그에게 쌀을 내려주며 했다는 말이 지금껏 전해오거니와 충성은 해와 달보다 밝고 절의는 얼음과 눈을 능멸히 한다고 했으니 가히 그 인품의 고결함을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 만고의 효자이자 총백리였으며 대학자였던 휴암 백인걸.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이곳 한탄강에서 낚시로 소일했다. 조대. 백두암공 조대. 조대라는 게 낚시를 말하는 거죠? 낚시를 얘기한 거예요. 휴암 할아버지께서 공부하시다가 가끔 여기 와서 휴양도 하시고 낚시질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선생이신 조정암께서 사살 하신 이후에 백인걸은 또한 그의 형 인호와 사촌 인영, 인웅과 더불어 뛰어난 문장으로 400문장이라 불리워졌다.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수원 백씨 1200년의 역사. 기라성 같은 인물이 어찌 이뿐이랴. 우뚝 솟은 학자의 만고의 총백리가 있었고 뛰어난 시인과 문장이 있었으며 덕망 높은 문 무신의 대쪽 같은 기계의 절신도 있었으니 오늘날의 백씨들은
결국 이러한 초상들의 얼과 맥으로 이어져 왔으리라. 우리 백신은 한마디라서 고집이 셉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 바위 이름은 저 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쩍바위라고 하는데다 수원 백씨가 자손들이 살면서 조상 귀문을 여기다 새겨놨어요. 노인의 말씀인 즉슨 그 모양이 비쩍을 세운 것 같다 하여 비쩍바위, 또는 밤틀이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다 하여 유람, 즉 밤바위라고도 부르는 이 바위가 바로 수원 백씨의 가첩이라는 얘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백씨 조상들의 손산 위치가 이 바위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각된 기록의 명칭은 수원 백씨 각처 선농기. 혹간 시대의 격변 속에서 실전될 우려를 막기 위한 이 바위의 선농기는 도대체 어느 조상님의 아이디어였을까? 그리고 뿌리의 계승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듯 질긴 것일까? 이제 송계공의 시향 제례가 마지막 홀기로 접어들고 있다. 간신들의 모함을 피해 당나라에서 신라로 건너왔다는 그, 그래서 경주 자옥산 밑에 만세암과 영월당을 짓고 살았다는 그, 정작 그는 어떤 자격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신라로 왔을까? 오늘날 후손들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고정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성씨 중 상당수가 대동소이격으로 앓고 있는 갈등이리라. 시족의 시원을 확실하게 찾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성씨의 고향이 아니겠는가.